이거 이게 60만 넘어요? 60만 넘었을 거야 아마 하나에. 이거 30만 말 거야 아마. 얼마인가? 500 후반? 오 너무 예뻐. 남자도 이런데 여자는 얼마나 좋겠어. 꿈에 나올 것 같아 진짜. 아 네 어쨌든 월간 쇼핑이 없어져야 내 가게가 평안해지는데 지금 어우 카드값이 거의 이제 막바지까지 왔는데. 아 네 레고는 뭐 웬만하면 잘 안 하는데 이거 스타워즈 이거 진짜 안 살려서 샀어요. 이건 스타워즈 시리즈들은 좀 그냥 살만한 것 같아. 스타워즈도 난 좋아하니까. 얘가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레고에서 제일 힘든 게요 단순 반복 조립이에요. 미치거든? 저 아르테미스인가 저것도 저 발사대 잡는 저 그 구조물이 미쳐요. 미쳐 진짜 저게. 근데 이건 더 미칠 것 같아. 구조물 봐봐요. 이거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 다 이걸 다 조립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뭘 이 영어가 있나? 아 애니메이션이구나. 이게 왜, 나는 사실은 이런 애니메이션 시리즈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아이디어스라고 그래서 어 여기 있잖아 요 라인이 있어요. 요 라인이 고객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보내면 그 중에서 그 초이스에서 아마 할 거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아니 잠깐만 이거는 얼마예요 도대체? 뭐 파는 데만 다른데 한 10만 원대예요. 아니 이것도 종류가 엄청 많잖아. 엄청 많아요. 내가 지금 하나 달고 있는데 이게 좋은 점은 커터 커버해서 이걸 주머니 넣으면 되지 주머니에. 이거 얼마예요 이거? 이게 이것도 한 6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아, 요거는 조금 싸요. 요거는 한 30만 원. 아 진짜? 네. 이거. 이거 진짜 예쁘죠. 이거 이번에 너무 잘 나왔어. 이거 이게 60만 원 넘어요? 이게 한 60만 원. 와. 아니 내가 이거 잘 못 쓰겠는 게 이거는 좀 내가 산 지 오래됐는데 이거 어디다 놔뒀지 한 지가 한 게 몇 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드라이 맡겼는데 그 주머니에 있다던가. 맞아.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더라고. 아, 근데 이런 거 막 하면은 또 신뢰될 수가 있어요. 아 나는 골프에 소질 없는 걸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요 팔찌 차고 온 게 아 그때 아, 그 저기 매장 갔을 때 잔지 요 박스 기분 좋더라고 진짜. 요 박스가 기분이 좋아요. 남자도 이런데 여자는 얼마나 좋겠어. 꿈에 나올 것 같아 진짜. 아니 요 박스 사실 요거 빼면 별론데 요 박스가 요거 얼마인지 이거 300 얼마일 거야 아마. 내 사이즈는 모르겠고 내 손가락 그냥 맞췄는데 팔찌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제가 그때 백금이랑 같이 사귄 걸로 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레이어드에서 낄 때는 약간 그 사이즈 틀리게 해야 되는데 백금을 약간 좀 얇은 거 오더레스 그거 현재 지금 내 사이즈가 없다 그래서 그래도 결혼한 지 한 8, 9년 8년은 낀 것 같아요. 그 여기서 지는 분 네. 뭐예요 결혼한 지? 카르티였나? 카르티였는데 어딘지 찾아봐야겠네. 아 톰포트 지금 세일해요 40% 아니 완전 다 하지 않아. 여기서 지금 세일하는 건 뭔지 모르겠어. 안 티는 세일 안 했을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산 거예요. 같은 재질. 이게 약간 니트류잖아요. 이게 한 200이 좀 넘었을 거야 아마 하나. 한 190? 요거는 좀 싸. 요거는 100만 원대인가 그럴 걸 아마. 요 기본 티들이 여름에 많이 입으니까 요거 하늘색 하나 내게 있거든. 요거 색깔 두 개, 요거 두 개 사고. 저게 너무 좋은 건데? 이거? 이거는 내가 이 톰 포드 바지 맞춘 거 있었잖아요. 그거처럼 M.O 뭐라 그러는데? 그거야 약간 랄프랜드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요거 내가 지금 입은 스타일에선 좀 안에 흰 티를 입어야지. 어떻게 흰 바지 입어도 되고 이게 쉘튼 라인이라고 그러나? 그건데 가격 물어보.. 안 물어보나? 500 얼마인가? 어? 진짜요? 응. 한 1000만 원 정도? 아니야 그 이게 중고단이 나쁘지 않더라고. 왜냐면 원단을 내가 고를 수 있고. 근데 얼마나 걸려요? 한 3개월 걸렸나? 계절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미리야 미리. 아니 근데 이제 원단 딱 보면은 언제쯤 입어야 될지 아닙니까? 이런 거 아 약간 도마가 근데 이거 나쁘지 않아 지금 여름에도 주머니도 그거 있는데 주머니 약간 좀 특이하다. 그러니까 그런 그 청바지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캐주얼하게 입으면 네. 이런 소재 이런 소재가 좀 또 좋아요. 아니, 오늘 액세서리 걸거나 어? 일부러 맞추시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그래서 일부러 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일부러 들고 하는 거 아니고 이거 늘어져서 이렇게 늘어져서 그래. 아니 톰포드에서 이거 아 뭘 써줬어 이렇게 막 어 글씨 잘 쓰더라고. 이 찍어낸 건가? 쓴 건가? 찍어낸 거 같지 않아요? 돈 써서 좀 감사한 얘기. 찍어낸 거야 이거. 글씨 잘 쓴다고 생각했는데 찍어낸 거야. 아 이거 기프트로 뭐 주셨어요. 사실 나 뜯어봤는데 명함 지갑. 아 명함 여권 지갑. 여권 지갑. 네, 톰 포드 괜찮아요? 어, 너무 예쁜데? 밴드 있는데 어떻게 하지? 밴드 그 노란 거 버리고 아 그거? 아니 버리지 말고 아니 근데 솔직히 저거는 지갑 없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아니, 아 여기 카드 꽂아가지고 왜냐면 카드 넣을 수 있는 어 근데 너무 많네.
내가 봤을 때 참 홈페이지에서 주는 기프트들 네. 원래 판매 파는 거예요. 주시는 거죠? 네. 분들이 이것도 그러면 판매하는데. 아 그럼요. 에이. 아니 아니 톰포드 그 판이 나가고서 뭐 많이 물어봤대요. 아 자켓 그거. 자켓. 그럼 안에 뭐뭐 네, 뭐 바지 맞아, 맞아. 바지랑 뭐 그리고 저기 뭐냐 팬디 때 라이브 했잖아 팬디 입고. 어. 그 전화 많이 온다는데. 누가 봐도 거는 협찬 정도의 로고에 진짜 티셔츠. 니트 티셔츠. 근데 지금 없 그게 없거든. 아, 잠실 팬디에서. 그거 뭐였냐? 이런 정도예요? 저 한 5만밖에 안 되는데? 협찬해줘야지. 아 이거 집사람이 사온 건데 라인으로 찍어서 너무 예쁘던데? 이 모자 그냥 뭐 괜찮아 편해 이뻐 아니, 여기, 약간 각이 살아있어 이게 있잖아요 흐느는 게 아니라 여기 철사가 들어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막 이렇게 다 까도 되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다 까서도 되고 이게 있어 좋아 이게 있어 좋아 이렇게 해도 되고 메쉬인 거죠? 네, 메쉬예요 메쉬 자 메쉬 메시.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몇 번 써봤는데 자 내가 보통 이 턱끈을 안 해요. 턱끈을 뒤로 하잖아 이렇게. 근데 내가 정신없이 막 이게 막 이렇게 겐세이 돼. 나 한 번 모자 벗고 쳤잖아 이렇게 막 승질 나가지고. 아 이거 먼저 썼어야 돼 이거. 아 내가 이번에 저 니버보드 갔다 오고 아 이거 우리나라에서 다이빙을 해야겠다. 이게 왜냐면 트가 웨스트면은 우리나라에서 좀 추울 때가 있다고 해서 드라이 슈트라는 걸 맞추러 왔어요. 그 마치로 헬시온이 미국 헬시온. 거거든 미국 거 헬시온. 근데 모든 게 다 헬시온이에요. 그게 뭐냐면 어차피 드라이스트 그 디자인은 비슷한데 그냥 거기 이 뭐라 그럴까 덧대는 색깔 그거 정하고 줄 여기 옆에 줄무늬 정하고 그다음에 사이즈 재서 피팅해서 하는데 지금 5월 달이죠. 한 10월 달 정도 온다고 하더라고. 가격은 한 500 후반 그렇게 드라이스트 하나예요. 개미지옥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갔을 때 이게 라이트가 하나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간 김에 또 이것도 먹었어요. 빈선생님 선생님. 이게 뭐냐면 라이트야 라이트. 아 이게 그래서 내가 이번 올해 6월 달에 지금 울릉도 가기로 했거든. 사이빙하러 진짜.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쥔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야. 들어가. 아 손에다가. 아 근데 이게 일단은 안 쓸 땐 걸고 가요. 걸고 다니고 얘 이제 허리 차고 배터리예요 배터리. 이거 내가 후진 이거 한번 써봤거든? 진짜 답답해. 끝도 없어 이거. 아유 내가 진짜 큰맘 먹고 산 거예요 이거. 왜냐면 우리나라 시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안디안모가 인기가 많대.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아 근데 난 불만이 이거 너무 커 포장이. 너무 커. 아니 안디안모가 이제 막 그 백팩도 나온대. 또 마음에 드는 거 발견했거든 사진에서. 뭘까요? 예뻐. 괜찮잖아 이거? 아 줄이 전반적으로 약간 짧아졌네. 이 짧아졌대요. 아, 공식적으로 확인했어. 공식적으로. 근데 또 물건 보면 아 이게 늘어나. 내가 쓰다 보니까 늘어나더라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막 메고 다니면 안 돼. 가끔 한 번. 아니 근데 안다니까. 가끔 한 번. 지금 보태가 인스타나 이런 데서 밀고 있는 게 오렌지예요. 근데 이게 낫지. 저기 근데 휴양지 다닐 것 같은데 이 색깔. 그러니까. 몰디브 가야 되나? 울릉도? 울릉도. 이거 진짜 이거는 자주 매면 너무 까매지고 여기랑 이거 다 까매져 손이랑 여기랑 그냥 내 성격이랑은 잘 안 맞는 거지. 나는 그냥 던져놓는데 이렇게. 아니 이게 안에 있는 건가 이게? 네, 이게 이너 텐트. 이너 텐트. 이게 뭐야? 이건 밑에 포트. 야전 침대. 아니 이너 텐트를 까는데 텐트가 아니, 다리까지 있잖아. 야전 침대 위에다가 이너 텐트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텐트를 치고 아 얘 혼자만 쓸 수도 있구나 그러면 예 네,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아 야쿠라코처럼 네 야쿠라코처럼 그냥 쓰고 그 위에다가 이거 두 개를 하면 이게 이제 겉에 치는 거 아니야? 네, 플라이. 네, 플라이. 이거 내가 쓰는 그 텐트 이름 뭐지? 트레일 트리퍼가 더 간단할 것 같은데. 아 근데 이제 이게 야전 침대라서 편하죠 이제 누웠을 때. 그냥 아. 바닥에 원래 트레일 트리퍼 그 다음에 스키 안 올라오고 그죠, 이게 떠 있으니까 그죠. 아니 그래서 어쨌든 또 뭐 아 이번 월간 쇼핑 뭐 찍지 하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네. 자 오늘 월간 쇼핑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디야모 주황색 하나 더 사? 티파니 하이 주얼리 네. 이번 거 너무 재밌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보시는구나. 이런 주제가 제일 재밌어요. 그 어느 누구도 절대 못 만드는 콘텐츠. 네 이제 저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아니고 시계 강국인 일본은 시계 할부 서비스가 있습니다. 오, 오 이거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어쨌든 대개 얘기했지만 바이크도 할부를 못하는 게 설정을 못하니까 예를 들면 그 차 같은 경우는 그 물건 담보가 있잖아요. 맞아. 바이크는 만약에 바이크는 설정 못하니까 팔아도 모른단 말이에요. 파이낸스에서.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깡을 할 수가 있지. 깡을 많이 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시계도 약간 그런 게 있으니까 모르겠다. 뭐 방법이 있겠지. 형님 알파드 타보셨더니 티파니도 좋지만 알파드 신형한테 구매하세요. 카니발하고 급이 틀리고 이동 시간이 달라집니다. 알고 있죠. 알파드를 제가 시승차는 말고 전시차 뭐 앞뒤에 다 타봤어요. 아 틀린 거 알고 있는데 대기도 많이 남았고 그다음 지금 뭐 카니발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운전해 주시는 분이 있어야지 이 말이 공감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반포에서 M2 타고 지나가셨나요? 만약 아니라면 정말 닮은 분 계신가 봐요. 내가 M2 탈 때 담배를 좀 펴가지고 창문을 잘 열고 다니거든, 양쪽을. 그리고 강아지들 픽업 딜리버리 할 때 M2 타고 많이 가요. 예, 저 맞는 것 같아요. 그 색깔 M2가 잘 안 다니더라고. 닷지 제일 끝에 앉은 남성분 스시다 큐 지루의 꿈에 나오신 남성분 아닌가요? 맞네요, 야마모토산. 나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설명해주면서 먹으니까 정말 틀리더라고. 10월 뉴욕에서 행사한다고 초대받았는데 가시나요? 그때 뵈면 좋겠네요. 잘 다녀오세요. 저는 첫 타임으로 갔다 왔는데 두 번째 타임으로 오셨나 보네요. 남아있을지 모르시겠지만 11억짜리 오팔은 저도 유심히 봤네요. 아직 구매 고민 중입니다. 대단하시네. 진짜. 우리 저희 채널에 한번 출연. 뉴욕 가시는 분하고 이분하고 좀 출연 좀. 아니, 같이 하기 좀 서로 껄끄러우면 따로따로 자리를. 패션 점검. 아. 핑크도 도전하는 대표님이 멋지십니다. 주변 사람들 신경 쓰지 마시고 대표님 핑크 멋지게 보여주세요. 이거 혹시 보테가 직원인가? 근데 이 그 제가 느낀 거는 안디아모 류 안디아모 가방들이 색깔 상관없이 여름에 이렇게 바캉스 룩으로 되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의 가방이에요. 속가진 가방들 빈플리 마켓으로. 아니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네. 날짜 지금 라이브 저기 해요? 네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에르메스 행사 이번 달에 참석하신 에르메스 안 가본 지가 한 엄청 오래됐는데 지금 빈플리면 사줘야 한다는 마음에서인지 아닌 것 같은 애매한 것들도 다 사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깊게 들어가시네요. 잘 어울리는 게 어떤 스타일인지 이미 알고 계신 듯한데 자주 입을 어울리시는 이쁜 옷들 위주로 사신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뭐 사는 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네? 저도 왔던 길 돌아가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개인적으로 빈플린 핑크색 가방도 좋지만 혹시 이분 스타일리스트님 아니시죠? 오늘 월간 쇼핑도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구독자 그러니까 3년 됐는다 이제. 이제 사실 이번 달에 3년이에요 만으로. 근데 저희 그때 봤을 때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 한 70, 60, 한 5% 정도 되더라고요. 네. 아니 뭐 그래도 돼요. 뭐 꼭 구독할 필요가 있나? 아니 어저께 대학교 때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임재서 유튜브 봤다며. 지금 3년 됐는데 랑의 컬렉터입니다만 랑에는 나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안 좋나 랑이가? 다 공감합니다. 파텍 코리아가 들어오면 기존 딜러에서 직영으로 변화합니다. 아니 물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합리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LVH 자본은 하고 남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너무 심해요. 특히 파텍은 갤러리아 쪽은 모르겠지만 신세계는 로열티를 써야 된다 얘기하길래 원치도 않는 디자인의 시계를 4개나 샀는데 원하는 모델은커녕 맨날 안 팔리는 것만 연락 오더군요. 몇 번 거절하면 연락 자체를 안 하고요. 바뀌어야 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원치도 않은 시계를 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저도 몇 년 이렇게 해보고 느낀 건데 그냥 사고 싶은 거를 좀 돈 더 주고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 저는. 그 로열티에 쌓는다고 그러면 계속 그 원치도 않은 시계를 최소 몇 천만 원인데 계속 사야 되는데. 맞아요. 시계. 예, 공감하시는 건 맞네. 예? 젠몬 관계자들 바랐고 애정하는 브랜드인데 직원 관리 잘해야 진짜. 거기 따봉이. 83개? 네. 경쟁사인가 혹시? 언제부턴가 몇몇 브랜드는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세일즈하는 게 보여요. 그걸 힙하다 느끼는 건 아니지. 너무 심각하게 가는 건가? 아니 근데 그런 기본적인 건 있어야 돼요. 그게 기본인데. 아니 만약에 그게 자기 샵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그럴 거야?
아 손님이 너무 많아. 아 문 닫아 막 이럴 거야? 아 나 너무 힘들어. 나 돈 이거 먹고 필요 없어.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해봐. 잠깐 제가 알아볼게. 잠깐만요. 막 이러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요거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 뭐 이런 걸로 가면 안 되는데 내 채널은 그런 채널이 아니에요. 요즘 또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조회수 잘하고. 아 일단 그 동향이 너무 좋아. 동향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 네 얘기했잖아요 그거. 아 또 다녀야 되나? 이제 더 이상 안 만나줄 텐데. 아 댓글이 깊네. 깊어요. 여기 너무 전문적으로 다가오지 마세요.